힘들죠.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도 많고 또 체력도 이제 4명을 맡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랑 관절이 아픈 그런 나이인데 이 장르를 사랑하고 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조금이나마 그냥 많이는 하려 못해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춤을 계속 좋아하는 한 것 같아요. 트릭 장르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세종에서 올스타즈 학원에서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원생들이 공연을 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서 스트릿 장르에 대한 거를 처음 접하게 됐고 너무 매력을 느꼈고 다른 것보다 제일 뭔가 어렵고 하고 싶은 장르가 저는 팝핑이었습니다. 저는 이제 전공은 사실은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막 이렇게 성당이나 이런 데 있는 파이프 오르간 전공이고요. 피아노는 부전공이고 그리고 아이들께 합창 지휘하면서 지금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고 있습니다. 음악은 그냥 살짝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분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춤에도 조금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음악과 감정과 이 흐름과 모든 것에 다 나를 이렇게 맡길 수 있다라는 게 참 알면 알수록 감동스럽고요. 운동 삼아서 사실은 시작했는데 그냥 운동을 넘어서서 뭐 말은 없지만 이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구나 그런 생각에 되게 벅찰 때도 많고요. 아직은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초보라 잘은 안 되지만 언젠가 뭔가 짜릿하게 저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게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어렵네요. 저는 사실 이걸 도전한 이유도 저희 나이 또래의 분들이 사실은 감히 이렇게 도전을 하시질 못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사실은 저를 통해서 모토로 삼아서 불어넣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 제 나이 또래 40대, 50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뭔가를 놓치지 않고 그냥 엄마로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또 내 자신도 발견하고 이 문화에 같이 서로 호흡하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딱히 목표는 뭘 어디 정상을 찍어야지 이건 아니고 그냥 즐겁게 오랫동안 추는 게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춤추고 싶은 마음 같아요.